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미국에게 큰 숙제 맞다. 탈레반의 일대일로 제안, 더큰 소동에 빠져든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 탈레반이 공산주의인 중국을 아프간 재건을 도울 핵심 파트너로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수니파 이슬람인 탈레반이 중국 내 수니파 이슬람 지역인 신장 위구르 지방을 지키기 위한 중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과연 중국의 계획대로 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더큰 수렁에 빠질 것인가. 제가 썸네일에도 올려드렸지만 더큰 수렁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더큰 수렁에 빠지고 되는지. 중국이 희토류를 많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큰 수렁에 빠져들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서 이분들의 말 그리고 제 생각까지 합쳐서 그리고 현재 이 이슬람 세력인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상태였었고 지금 왜 미국이 이것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와칸 회랑으로 연결된 실크로드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일대일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일대일로의 가장 큰 목적은 구 실크로드의 부활입니다. 비단길의 부활인데 이 비단길 중에 하나의 실크로드가 와칸 회랑과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대일로는 고대 실크로드를 잇는 길입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는 와칸 회랑을 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와칸 회랑은 아프간 북동부의 동서로 지금 400km, 그리고 남북으로는 한 13에서 30km 정도의 좁고 긴 계곡 지형입니다. 원래는 이 와칸 회랑과 같은 경우는 타지키스탄의 지금 원래 점령이 옛날에 구 소련이죠. 구 러시아 제국이 이곳을 점령을 했는데 영국과의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을 중간에 완충 지역으로 와칸회랑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 와칸회랑이라는 곳은 구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십자로 중에 한 곳으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와칸회랑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와칸회랑인데 이쪽이 차이나, 이게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0km 정도 좁고 긴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큰 그림입니다. 지금 이쪽이 와칸회랑이고요. 이 와칸회랑에서 이 보시면 하얀 지역 있죠? 이 하얀 지역이 고도가 5000에서 8000 정도의 높은 이곳이죠. 그리고 이 좁은 골짜기를 통해서 이 깊게 고립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 하얗게 된 부분 있죠? 회색. 그러면 이쪽이 한 고도가 한 3000에서 5000 사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쭉 하면서 이쪽 길로 쭉 연결되는 이것이 고대 실크로드예요. 보시면 이 와칸 계곡이라고 불리는 와칸 회랑 그리고 아프간의 북쪽에 해당되는 이 길을 통해서 이란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이 길이 지금 옛날에 해초와 고선지가 이쪽을 지나갔고 그리고 마르코 폴로도 이쪽을 지나갔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The Travels of Marco Polo라고 해서 그 동방 견문록을 지었던 마르코 폴로의 그 행선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붉은색 점, 이 붉은색 점으로 보이는 것이 이 마르코 폴로가 베니스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한 경로예요. 그래서 갈 때는 이 마르코 폴로가 내륙 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베이징으로 갔고 올 때는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교차 지점이 호르무즈 해협.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지금 그 블랙시라고 불리는 흑해로 이렇게 넘어온 이 길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지금 사파르칸트고 여기 카불 지역이죠. 이 카불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지역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란하고 이란이 이쪽에 있고 이란에서 이렇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국으로 이 넘어가는 길을 통하는데 여기가 와칸회랑을 지났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아프간에 대해서 재건을 약속을 했어요.
특별히 1대1로의 그 상황 가운데 이 아프간 세력이 되게 중요한 나라였었는데, 아까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 이란을 연결할 수 있는 직통 통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는 다 위쪽을 통하는 타지키스탄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지역을 지나서만 가야 되는데, 한 나라만 걸쳐서 가는 나라는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 이 지역이 저번에 영상에서도 올렸다시피 이 지역이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격전지로 인해서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하면 어쩌겠느냐라고 해서 미국이 점령했던 그 시기에 중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면서 도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일 보도된 이탈리아 일간 라 레프 플리카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아프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을 했죠. 무자히드 대변인은 중국은 아프간에 투자하고 재건 노력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핵심 파트가 될 것이며 근본적이고 특별한 기회를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도 고대 실크로드를 되살릴 수 있는 중국의 1대1로의 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아프간에 매장된 풍부한 구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에서는 전했어요.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불 공항 복구는 9월부터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외부 세력의 원조가 끊어진 아프간입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카불 국제공항의 파손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복구에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 9월 중으로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간과 서방 세력과의 연결을 해주었던 중요 통로였던 카불 국제공항은 탈레반 공습 이후 아프간에 거주하던 외국군대, 그리고 정부 관계자, 민간인, 아프간인들의 탈출로로 가장 각광을 받았었죠. 지금 외부 세력으로 빠지는 그 길들 자체가 지금 완전히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봉쇄는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군들이 북쪽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파손된 카불 공항이 재건을 마치고 운영 재개에 들어가더라도 예전처럼 서방과의 연결 창구가 될지가 굉장히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불 공항이 외부와의 통로에 이 연결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에 손을 벌려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같은 경우는 지금 구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불렸었던 이 러시아 연방, 그리고 중국, 이란, 파키스탄, 이네 나라가 지금 집중적으로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인데, 이중한 나라에 가장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이란과의 지원도 있을 거고, 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과의 연결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과의 연결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서방 국가들은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간에 대한 원조를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간에 대해서 원조를 하겠다 하는 나라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인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을 대리해서 지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을 지원해 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중국이 아프간의 원조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포기를 했다라는 지금 제 생각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의 점령으로 아프간으로부터 원조가 끊어지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흑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그린 큰 그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거죠. 중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 아프간 정부가 세워졌을 당시에도 아프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의 중국과 아프간의 관계는 중일 전쟁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일 전쟁 당시 중화 민국 측에서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외교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939년 후이적과
위그르족으로 구성된 외교사절을 아프가니스탄 왕국으로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939년입니다. 1939년이에요. 또 1980년대에서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타결이 돼요. 핑퐁 외교를 통해서. 70년대 초부터 이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때 당시에 대만이 팽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소련을 견제를 합니다. 이 소련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자헤딘, 무장단체예요. 무장단체를 지원했는데, 주로 왁칸회랑을 통해서 무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왁칸회랑은 중국에 의해서 국경이 봉쇄되어 있는 상태이죠. 2001년 미국의 9.11 사태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를 위해서 지금 미군이 파견이 되어서 미군에 의해 탈레반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아프간 정부가 세워졌을 때 중국은 아프간과 공식 수교하고 대사관을 개설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 중국과 아프간의 간의 관계는 적었다가 2010년도에 넘어서자 2013년, 특히 2013년 8월 시진핑의 카자흐스탄 선언을 시작으로 일대일로가 시작하자 아프간과의 관계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아프간의 관계가 좋아진다. 특히 중앙아시아를 이용한 지금 일대일로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대일로를 시도를 해요. 특별히 일대일로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 이 나라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정 속에서 이 일대일로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특별히 미국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이겁니다. 미국에 의해서 아프간 정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아프간 진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아프간에 800억 원대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상승했죠. 그래서 이 아프간 내에서도 지금 아프간 정부는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간보기를 하죠. 직접적인 지원은 미국에서 받고 간접적인 지원은 지금 중국에서 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프간은 2015년도에 5월 12일 도하에서 열린 중국 아랍국가 협력 포럼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선언까지 해버려요.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이 걸려 있죠. 일본이 걸려 있죠. 필리핀이 걸려 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때 당시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미국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반테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왁한회랑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커지죠. 여기 이 지역이 있는 나라가 타지키스탄, 이 지역에 파키스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을 감싸고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왁한회랑을 통해서 이 테러 분자들이 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버리죠. 2017년도 1월 9일에는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간 정부와 도로를 건설하는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지금 왁한회랑에 도로가 조금 닦여져 있는데 이 도로는 미국이 도로를 닦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이 왁한회랑을 통해서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다는 거죠. 이 조약에 의하면 3년 반에 걸쳐서 도로를 잇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 이 아시아개발은행은 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아시아개발 AIIB하고 조금 다른 형태 ADB를 통해서 건설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죠. 왜 지지부진해졌냐면 탈레반들을 통해서 이 도로를 잇는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아프간과 중국이 아프간 접경 산간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했죠.
당시 중국은 IS 등 테러 세력이 아프간과의 국경을 통해서 중국에 침투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기지 건설에 중국이 재정 지원을 하고 아프간 군인들을 훈련해 주기로 약속까지 했어요. 이렇듯 아프간 정부에 지원했던 중국은 다시 일대일로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제 구 아프간 정부를 대신한 탈레반 정부에 지원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미국과 캐나다 등 정부로 인해서는 탈레반은 테러 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두 가지 입장입니다. 이 탈레반을 대화의 상대로 만든다. 그리고 이 탈레반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두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공산주의 중국 역시 탈레반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부로는 인정하진 않지만 외교부 대변인은 탈레반의 승리 선언과 관련해서 아프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으로 탈레반 정권에 대한 지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레반 집권이 아프간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탈레반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슬람 국가 아프간 지부 ISIS-K의 테러 공격을 받는 등 반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탈레반에 대한 반대, 반군이 지금 북부 지역에 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일대일로의 계획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탈레반 정권 지지를 서두르는 것, 그 이유는 아프간에서 촉발된 이슬람 세력의 내홍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중국의 탈레반 일대일로 지원은 성공할까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간 내에서의 세력은 일단 세 세력으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탈레반, 그리고 ISIS-K라고 불리는 IS 아프간 지부, 그리고 반군입니다. 미국은 이전 아프간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칸해랑에 도로를 닦고 있었습니다. 와칸해랑을 통해서 중국에서 아프간으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와칸해랑을 통해서 다시 반군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아프간으로의 물자 수송을 위해서 와칸해랑의 국경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탈레반의 영향력을 우려한 중국은 계속 국경 봉쇄로 유지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국경 봉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서 도로 건설에 투입했던 시기는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대일로를 위해서 신장 지역에서 아프간을 경유하여 이란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마르코 폴로가 지나왔던 실크로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실크로드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실크로드 그림 보여드렸죠? 이 길을 거의 이용을 할 거예요. 이란에서 와칸해랑으로 가는데 이 아프간의 국경선을 따라서 갑니다. 이 국경선을 따라서 가는데 이 국경선 자체가 지금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이 지역은 이쪽 지역까지는 지금 탈레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특히 이쪽 지역, 와칸해랑을 중심으로 한이 동북부 지역은 지금 반군이 거의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건설과 굉장히 연관이 많죠. 이곳에 전쟁의 화마가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이라는 덫에 중국이 완전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 도로 자체가 아프간의 그 남부 지방으로 통과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데 이 중간에 뭐 폭탄이 팡팡 터지고 이렇게 되면 도로는 다시 부서지겠죠. 또한 도로 자체가 그 보급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반군 자체도 이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반군을 미국이 또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아프간 구 정부가 지금 물러나면서 지금 다 반군이 되었었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몇 조의 손해를 봤다라고 말을 나왔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셰일가스를 통해서 그 유가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가 70불에 육박을 해요. 그 전에 25불까지 떨어졌던 것이 몇 번의 이러한 것 때문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손해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완전히 이 주도권 자체가 미군에 다 넘어가고, 특별히 아랍 세계에서도 미군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틀린 말이다.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그림을 보셨다시피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와칸이랑 딱 걸쳐서 이렇게 나라가 하반부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나라죠. 그리고 파키스탄 지역은 지금 이렇게 파키스탄 지역이 한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타지키스탄 있고요. 타지키스탄이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래서 이쪽은 중국 와카네랑 파미르군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와카네랑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만약 이때 그레이트 게임을 할때 제정 러시아가 그 탄력적인 중국과의 그 완충지대를 만들지 않고 와카네랑 자체가 타지키스탄으로, 지금의 타지키스탄으로 영토가 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카네랑 자체가 아프가니스탄 내 나라에 점령이 돼 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와카네랑과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이 도로, 특히 실크로드를 이용한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체가 화마에 쌓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만들면 깨지고, 만들면 깨지고, 만들면 깨지고,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는 계속 안 도와줘? 그리고 계속 땡깡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이 덫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이야기, 중국이 뭐 휘토류에 대해서 아프간에서 가져간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득이 없고 오히려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 미국의 큰 그림의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